지금 듣고 계신 이 곡 무려 1926년에 만들어진 캐럴이에요. 우리나라 캐럴이 요즘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상입니다. 우리나라 캐럴 역사는 약 9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게다가 각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맞춰서 변화해왔죠.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가 처음으로 신문에 소개된 건 1896년 12월 24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지금 같은 휴일의 개념보다는 종교적인 색채가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당시 듣던 캐럴도 찬송가 같은 캐럴이 많았죠. 크리스마스가 종교에 한정된 행사가 아닌 특별한 휴일로 자리 잡게 된 건 광복 이후부터인데요. 해방 후 미국의 군사 통치 시절 야간 통행 금지가 이뤄졌는데 크리스마스와 12월 31일만큼은 통금이 없었습니다. 1년에 단 이틀 사람들이 통금으로부터 해방된 셈이니 크리스마스가 엄청 특별했겠죠? 이때부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에는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로 정해집니다. 이때부터 미군들에 의해 국내로 외국 팝 가수들의 캐럴이 유통되면서 국내 가수들도 캐럴 음반을 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초의 국내산 창작 캐럴은 빈대떡 신사로 유명한 가수 한복남이 작곡하고 송민도가 부른 추억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당시 한국 대중가요의 특성을 반영한 트롯풍의 캐럴이었죠. 한국전쟁을 겪고는 1960년대에는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라 밝고 경쾌한 캐럴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희극인 서영춘, 갑순일순의 징글벨부터 시작된 코믹 캐럴은 달릴까 말까 요걸로 유명한 80년대 심형래로 이어집니다. 1970년대에는 양희은, 조용필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이 캐럴 음반 발매에 참여했습니다. CM송이나 여러 방송에 삽입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곡도 있었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 크리스마스 캐럴의 인기는 9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국내 캐럴뿐 아니라 외국 가수들의 캐럴도 음원 차트에서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에 한정된 이야기보다는 연말 내내 들을 수 있는 캐럴이 등장할 정도로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선택지 속에서 요즘 여러분이 선택한 캐럴은 어떤 곡인가요?